EI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청년 실업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노력하는 일, 노력하는 일밖에 없죠. 결국 스펙을 쌓는 것인데 금수저의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어제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 이른바 스펙 안 보고 뽑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증권 투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전해드립니다. 한국 증시의 호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증시, 증권 투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 돈 좀 더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한 주의 주요 경제 이슈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제 톱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물가와 세금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경제의 소리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서울의 겨울왕국 다녀왔는데요. 이혜선 경제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취업은 온 나라의 문제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부터 노스펙, 이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도 반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보완할 제3의 스펙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곳들, 공기업들, 기업들도 있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좀 더 이 목적과 또 이 효과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배경부터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스펙이라든지 좋은 경력을 보지 않고 뽑겠다, 이런 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우리 사회가 최근에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보도해 있는 그 뭐 담론이라 그렇죠. 얘기들이 수조 계급론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벌주의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가정 여건을 갖춘 그 대학생들이 좀 더 그 좋은 스펙을 좀 마련해서 취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스펙 등으로 해가지고 취업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취업난도 우리 사회 큰 문제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런 그 학벌이 문제되거나 아니면 여러 스펙을 제대로 마련치 못한 그런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는 네. 채용 과정을 좀 불식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좋은 취지로, 제도는 일찍이 좀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좀 마련돼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제도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런 제도를 좀 확실하게 확산을 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 이 스펙을 쌓는 이유가 바로 이런 좀 불공평하다고 할까요? 이런 출발선 때문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을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대통령도 예. 강조했습니다.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나요, 교수님? 취업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그 장치를 좀 적절히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 청년 노동시장의 좀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보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시행이 돼서 그만한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 블라인드 채용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학력, 학벌, 뭐 지역, 출신, 뭐 가족 이런 거 다 배제하는 겁니다. 결국 예.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인사 담당자가 이제 지원자를 뽑게 되는데요. 이게 기존에 해왔던 채용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 다른 효과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물론 그 이와 같이 채용 절차를 좀 그 변화시킴으로 해서 그 기재되어지는 여러 요건들 스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그만큼 좀 해소될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원서에 기재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네. 실제 선발하는 절차에서는 지원서류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든가 네. 인터뷰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는 가족 배경이 그렇죠. 경제적인 배경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단순히 지원 서류에 이 블라인드 요건만 드린다 해가지고 과연 청년들이 좀 더 형평성 있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채용 절차가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 이미 블라인드 채용 실시한 곳에서도 이른바 말을 이를테면 뭐 영어 면접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다 이러면 사실상 이 학벌을 가리고 있는데도 결국은 크게 이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역시 맞습니다. 같은 맥락일까요? 예, 그 학벌 아무래도 그 수도권의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이라 한다면 그만큼 여러 뭐 본인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요새는 특히 이 집에 경제적인 배경이 작용이 돼서 네. 이를테면 해외 연수라든가 어학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물론 이제 우수한 그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네. 지금에 있어서는 그 집안 배경이 많이 작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취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취업 지원에 경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는 사실 같은 출발선에서의 취업 경쟁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네. 이 브라인드 채용이라는 장치로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출발선을 맞출 수 있는가라는 점은 여전히 좀 의문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제도 목적 다 좋지만 현실이 어떤지를 보지 않는다면 사실 한쪽 눈만 감은 블라인드 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학력 학벌만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뭐 고용노동부도 이미 2007년부터 표준 이력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예. 좀 그런 여러 가지 출발선에서의 미묘한 이 차이를 좀 없애겠다라는 측면으로 했는데 공기업도 단 한 곳밖에 도입을 안 했고요. 좀 안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들은 오늘 경청에서도 이런 것들 좀 자율적으로 하게 정부가 압력 주지 마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왜 확산이 안 될까요? 그 당시 뭐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네. 사실 고용노동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이력서 양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일개 부처가 그런 표준을 만든다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특히 민간으로 그대로 확산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이 우리 사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국정 지도자가 좀 그 뚜렷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어떤 이력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와 더불어서 좀 나름대로 좀 확산이 되고 실행이 좀 되는데 그 표준 이력서만 작성이 됐지 그 이후에 정부가 그만큼 힘을 실어서 이 정책을 확산시키겠다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공기업에 어느 기관에서 공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네. 표준 이력서라는 것이 이미 정부 부처에서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신 학교를 밝히도록 하는 이력서 작성이 60%나 되고요. 네. 학교 소재지 역시 네. 이제 밝히는 것이 70%나 돼서 이제 이후에 이번 대통령의 어떤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제대로 실현이 되려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까지 네.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일관되고 좀 더 확실하게 뒷받침이 돼야지
그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근거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 또 학교의 소재지 출신 지역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평가 방식도 문제가 있을 건데요. 예. 일단은 뭐 앞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라는 담론도 얘기해 주셨고요. 뭐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얘기도 이제 여기 저작권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 결국은 양극화가 경제도 또 교육도 이런 노동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대물림된다라고 하면 결국 양극화의 고착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새 정부가 강조한 국정 기조가 이제 더불어 성장, 더불어 성장이라 한다면 비단 경제 그 시스템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사회 곳곳에 양극화라든가 국정 분구조가 그만큼 고착화가 돼 있는 것들을 이번 블라인드 채용과 같이 좀 더 하나하나씩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네. 그것이 아까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과연 근본적인 학벌주의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듯이 네네. 그 채용의 하나의 이제 수단적인 형태의 변화로서 취업시장을 바꿀 수 없듯이 네. 근원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교육이라든가 네. 아니면 노동시장 내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 대학 교육 그 이전에 초등중 교육 등등의 근본적인 어떤 그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따를 만큼 좀 그 이런 큰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정부가 이런 정책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이런 불평등이 이미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뭐 한 술에 저는 바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네. 이런 이중 구조를 어떻게 이제 개선할지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더불어서 합당한 어떤 정책들을 단기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게 요구되겠죠. 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 지금 뭐 외고 자사고 폐지에서도 사실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너무 넓어지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예. 예, 일단은 이 고용 문제로만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지방의 어려움, 지방과 서울 역시 또 양극화라는 틀 안에서 사실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좀 뽑아라. 뭐 이런 이유로 예. 사실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면서도 나온 이슈였기도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뭐 사실 교수님께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님이시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방이라든지 이런 격차라든지 또 박탈감 문제도 심하고요. 또 반대로 지방에 있는 좀 뭐랄까요? 이 이름세가 높지 않은 곳은 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역차별에 대한 좀 우려나 거기 역차별에 대한 그 뭐 문제 제기가 학교는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과도한 집중이 돼 있다. 네. 이 점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도 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거를 네. 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 분권도 강조하고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지방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전을 해서 네. 지방 경기도 살고 지방의 여러 가지 일자리 기회라든가 교육 여건을 개선을 한다라고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정책 방향이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 그동안의 진척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특히 그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저는 그 지역 인재들을 30% 일정하게 이제 할당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네. 그런 방향으로서 수도권에 임용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 기회가 준다라고 좀 반발을 하긴 하더라도 네. 지역을 균형, 특히 지역 교육을 좀 균형 잡힌 형태로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면은 이런 식의 정책적인 노력도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 뭐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 할당제가 사실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제 한쪽 눈만 감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이 원칙은 정부 당국자 혹은 관계자들이 알아야 된다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발표한 것이 대통령이 큰 방향 기조를 밝히는 거고 네. 그 이외에는 그것을 얼마나 현실화할지 네네. 보다 좀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울러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선언했을 때는 뭔가 되는 척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또 이 정책이 뭔가 현재 밝히는 대로의 어떤 학벌이 낮더라도 내지는 학력의 여러 스펙이 좀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노력한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나가는
방향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란다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서 잘 좀 풀려나가는 그런 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구체적 정책 실행 상황에서 이 공정한 기회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말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방송에서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학벌 이야기입니다. 출신 학교나 학력이 같은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물이나 파벌을 형성하는 걸 학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오는 동안 이 학벌 굉장히 많은 폐단 또 차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걸 없애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학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주간 경제 톱 이슈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금요일엔 한 주 뉴스를 조금 더 깊은 호흡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실 하겠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초기여서 그런데요.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이 세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물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문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최고세율에서 소득 최고세율 세분화해서 소득세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한번 나왔었는데 면세근로자가 많다. 이것도 좀 줄여야 된다. 이 얘기도 나왔네요. 맞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거는 통신요금 그리고 치킨값 치킨값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네. 외에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유세 올린다고 하죠. 보유세 올린다고 합니다. 상속 증여세, 법인세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소득세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고소득 이제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율을 좀 더 걷겠다.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방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체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가 있습니다. 네. 소득이 원체 적거나 아니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자가 있는데 네. 이 비중이 2015년 기준 우리가 47%입니다. 네. 100명 가운데 47명 정도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외국과 비교해서 높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한 35%, 네. 캐나다도 33%, 호주가 25%, 영국은 5.9%만이 면세자입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유독 한국만 근로자들이 면세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네. 3년 전에 이제 소득공제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 중간소득계층은 세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렇게 개인소득자한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라는 네. 겁니다. 아,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유리할 지갑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직장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직장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증세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왜 하필이면 어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정부의 세수는 얼마나 늘어날까가 관심사인데요. 네. 정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연소득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 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요. 네. 또 연소득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근로자 가운데 5명 중 1명이 세금을 1원도 안 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가 얼마나 되느냐. 네. 무려 87만여 명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들이 과연 저소득층이냐? 아니다. 중간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 이처럼 이제 근로소득공제를 소득 구간별로
적게는 1%, 많게는 10%만 줄이게 되면 면세자 비중 당연히 낮아지고요. 네. 추가로 거치는 세수가 연간 최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 이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세 부담이 7만 3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뭐 복지 지원 마련을 위해서 세원 확보 절실하다는 거 인정하지만 사실 뭐 소득세 감면을 줄여서 안 내던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직장인들의 어떤 조세 저항을 부르는 요인입니다. 사실 이 세금 문제만큼 정치인들이 못 건드리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표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과. 자, 어쨌든 이 세금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내는 돈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잘 하지 못한다면 역시 저항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이야기 저희도 얼마 전에 다뤄드렸었는데 특히 과실 물가 지수 때문에 여름철 다가오면 이게 인기가 많은데 좀 걱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때니까 이제 치킨 가격은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폭염, 가뭄은 지난해부터 계속이 됐죠. 네. 사실 지금 먹고 있는 사과나 배 모두 지난해 겁니다. 네. 이걸 저장해서 지금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 이제 과실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과나 배, 포도나 귤, 딸기와 같은 이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과일 15개 품목만을 묶어서 물가 지수를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라는데요. 이게 사실 그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더니 품목별로 보게 되면 귤의 경우에는 최근 석 달 새 가격이 두 배 뛰었고요. 네. 감, 포도, 수박, 참외 두 자릿수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 마트에 가보시면 수박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네. 절반 가격, 절반 이 크기의 가격이 예년 수박 한 통 가격하고 맞먹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2만 원이 넘거든요. 네네. 또 이 문제는 이 과일 가격이 쉽게 잡힐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미 기상청이 뭐라고 예보를 했냐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여름이 지난해 버금가는 폭염이 찾아올 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디저트로 과일 먹기가 올여름은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설 추석 앞두고 나오던 뉴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폭염 계절 요인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고 지금 기상청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식탁 물가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 서민들한테 직접 타격을 주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나. 계절마다 이런다면 뭐 AI랑 비슷한 것들인데요. 좀 대책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물가 관계 회의가 몇 번 열렸을까요? 한 번 열렸습니다. 네, 물가 관계 차관 회의가 차관회의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실은 바뀐다 나갈 자리를 이제 알아보던 네네. 장관들이 물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그날 물가 관계 차관회의가 열린 거예요. 네네. 워낙 부동산 쪽에 관심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겁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농축산물 급등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생활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이제 가계 부담이 증가하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7월과 8월에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비축했던 농축산물을 풀어서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되면 뭐 예년 과일은 이제 조금 가격이 잡힐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네네. 제철 과일들이에요. 네. 저장이 안 되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해서 팔 그런 사안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란 가격 잡히지 않고 있죠. 채소 가격, 과일 가격, 뭐 식탁 물가가 여름 휴가철 앞두고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본적 해결이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좀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좀 정리해 보겠는데 이거 뭐 올릴 때 내릴 때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담뱃값인데요. 금연 효과가 담뱃값을 올리는 큰 배경이었는데 금연은 되지 않고 세금은 많이 걷었네. 이 얘기 계속 나오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담뱃세 인상이었느냐 흡연자의 건강이었냐 아니 정부였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을 해보니까 담뱃값을 인상했는데 담배 판매량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반면에 정부의 세수는 기대 이상으로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담뱃값 인상 전에 연간 6에서 7조 원 정도 담배 세수가 거쳤다면 네.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에 이 세수는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껑충 뛴 겁니다. 네. 거의 두 배. 지난해의 경우에는 12조 3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정도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1조 2천억짜리 일자리 추경 이걸 1년 담배 세수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담뱃세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이 안에 건강과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을 쓰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돈 쓰였습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10조 원 넘게 걷어들였는데요. 정작 국민건강 증진에 쓰인 자금은
1,462억 원입니다. 네. 이게 기획재정부의 자료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세수, 들어온 세수에서 정말로 금연 사업을 목적으로 쓴 돈의 비중이 1.5%가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금연을 위해서 담뱃값 올리지 마시고요. 담배 필 일 좀 안 만드시는 게 더 정치권에서 해주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국 증시 뭐 2000은 훌쩍 넘었고요. 2300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역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수, 우리나라 증시를 평가하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신용거래 융자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서 하시는 분인데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8조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또 좀 수익률이 잘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는데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마련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연결해서 한번 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김호빈 선임조사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것도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 감독국이 담당 부서인데, 주식 투자 시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주가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주식 투자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다 거래를 자주 하시다 보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는 매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 그다음에 협의 수수료 등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 알아보기, 네. 증권사로부터 투자금 빌릴 때 이자율 비교하기, 네.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 매매 주의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건 좋은 행동입니다. 나쁜 행동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걸 찾겠다 이런 분들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매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라고 하셨는데 수수료가 차이가 있나 보죠? 네. 그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천만 원 거래 시 몇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 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감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또한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네. 특히 같은 온라인을 통한 매매라도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들 간에도 매매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 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설명드린 증권사별 온라인 오프라인별 또 계좌 개설 방법에 따른 매매 수수료 또한 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정보가 역시 재산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또 계좌를 증권사 계좌냐 은행 연계 계좌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정말 천만 원당 수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투자 횟수에 따라서 아주 큰 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객별로 수수료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 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네. 협의 수수료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주식 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의 협의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권업계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네네. 주식 거래를 원하는 시각장애인께서는 증권사의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면제, 할인 행사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은행에 이 대출 상품 쓰시는 분들한테 이
금리 인하권 요구하세요. 여러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말 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수료도 또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금융감독원이나 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그러면 요즘에 사실 워낙 증시가 고공행진했을 때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니까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네. 보유지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합니다. 네. 그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거래 기간별, 고객 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이자율도 네. 이전에 소개드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기왕 빌려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싼, 조금 더 이자가 나에게 유리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들 확인해보고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만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증권사별 수수료, 이자율 또 여러 가지 이 금융투자협회 공시가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좀 한번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이외에도 좀 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이 투자자들, 소비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 있나요? 네.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과당 매매라고 합니다. 네. 주식 투자 시에는 이러한 과당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네. 특히 랩어카운트 등 1위명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단지 친분 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네.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가당 매매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과당 매매가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는 경우를 말하나요?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가당 매매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증권사 직원에게 네. 이제 계좌를 맡겨서 자유롭게 매매를 하도록 허용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자주 매매가 그럼, 생겨서 수수료가 예. 많이 발생하는. 네. 그리고 랩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종합관리계좌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이 증권사 직원에게 이렇게 너무 믿고 맡겨서 알아서 투자해서 이익 남겨줘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예,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가당 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신다면 네.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조사해서 해당될 경우 피해 보상을 이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과당 매매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 피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통해서 피해 보상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좀 여러 가지 저희가 항상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범죄 잡는 데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도움이 되는 정보도 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해 주시고 있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 김호빈 선임 조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 여름에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겨울 왕국의 OST죠. Let it go. 오늘 이혜선 경제 캐스터는 서울에 있는 겨울 왕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소식을 경제 소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예. 예. 아, 이 여름에 약간 오한이 드는 걸 체험하고 왔어요. 오한까지요? 저는 네. 더워서 부러운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저는 밖에서 취재할 때 10분만 서 있어도 등에 막 땀이 주룩주룩 나고는 있는데 네. 해마다 여름이 오면 올해 참 덥다, 뭐 올해 유독 덥다 이런 얘기 의뢰합니다만 네. 올해는 벌써부터 여름이 좀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요 서울
서울에 있는 겨울왕국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면 왠지 바다의 왕국 같긴 한데요. 앞서도 네. 저희가 기상청 얘기했지만 올해도 작년만큼 덥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어떤 겨울왕국이 있는지 어떤 경제 소리입니까?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얼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얼음 판매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얼음을 직접 만들고 저장하고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날이 워낙 더워가지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얼음 판매소도 그야말로 대목을 맞았는데요. 네. 이 얼음 판매소에서 얼음이 만들어지고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잠깐. 네, 시원한 같이 들어보시죠. 소리가 되겠네요. 네. 네. 아우, 이게 다 얼음입니다. 시원하네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얼음 만드는 곳하고 저장하는 곳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요. 네. 문을 딱 여니까 그 얼음의 찬 기운이 확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는데 네.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이 얼음 판매소에서는 한 봉지에 약 25kg의 얼음을 담는데요. 저장소에 들어가면 이 25kg 용량의 얼음이 끝없이 창고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네.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좀 그 기운으로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 얼음이 이렇게 많나 신기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만드는 얼음은 대부분 수산시장의 상인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얼린다고 해요. 소매시장이 문을 열기 전 오전 10시까지 얼음을 주로 만드는데요. 네. 수산시장이니까 상인분들이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얼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문을 다 열기 전에 하루에 쓰일 양을 충분히 만들어놔야 합니다. 맞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선들이 다 어디에 누워있느냐. 자, 얼음 위에 누워있습니다. 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얼음 판매소에 와서 이제 현금으로 구입을 해가는데요. 네. 상인들은 각자 얼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손수레 같은 걸 가져옵니다. 네. 손수레에 직접 한 두 봉지 정도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량으로 구입하면 얼음 판매소에서 직접 배달도 해줍니다. 네. 요즘 날이 워낙 더워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얼음 판매소도 정신없이 얼음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노량진 수산시장의 얼음 사업부 강환 반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날씨가 더워가지고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무진장 바쁩니다. 6월 초부터 그랬죠. 굉장히 빨라진 거죠. 다른 때 같으면 몰라 한 7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죠. 생선한테는 이분이나 다름없잖아요. 얼음이 없으면은 그대로 상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사러. 또 식용 따로 판매하고 있어요. 식용은 한 3kg에 2,000원. 그 다음에 일반 생선에서는 신선도 유용은 25kg에 3,000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음이 25kg 되는 것 같다. 하루에 한 750포 팔았으니까 혼자서. 한 25톨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뭐 날씨가 좀 선선했으면 좋겠고, 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많이 팔리면 좋겠죠. 누구나 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여름 화이팅! 예, 이 시원한 차가운 얼음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뜨거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막상 이게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요. 들어가면 춥고요. 나오면 두 배로 덥습니다. 아, 네. 네.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반소매이긴 하지만 혹겹이 아니라 두 개 정도씩 같이 껴서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 얼음이 요즘 잘 팔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과 반면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날이 좀 선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여러분들 좀 올여름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여름에 생선을 잘 안 먹는 데다가 맞습니다. 왠지 좀 뭔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좋은 물건 골라야 될 텐데 좀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산시장은 뭐 거의 공식적이죠. 여름이 비수기로 여겨지는데요. 참고로 여름에 생선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루머입니다. 네네. 우선 여름이니까 조리 과정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맞아요.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뭐 몇 시간 동안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생선이나 어패류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여름에 딱 제철을 맞이하는 식재료가 있는데요. 네. 장어나 갈치, 참다랑어, 다슬기, 소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름에 가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 소비자분들의 목소리 담아봤는데요. 같이 네. 들어보시죠. 네. 안 돼요. 많이. 여름에는 안 되는데 여름에는 조금 아무래도 덜 되지. 근데 임대료값은 비싸지. 여기 자리값이 비싸지. 장사는 안 되지. 올여름에 걱정이지. 뭐 여긴 도매가 지금 끝나는 시간이라서 소매시장에서 좀 그 어패류들을 사러 왔어.
보통 마트에서 사시면 지금 국산 바지라고 하는 키로에 7, 8천 원 할 텐데 노량진에 오시면 4, 5천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기왕 마트 가실 거 뭐 하루에 한 번씩 가실 거 한 3일에 한 번에 노량진에 수산물을 사서 오시면 금액적으로나 뭐 품질 면에서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에는 자반이 제일 맛있어요. 윤기가 있으면 선명하고 윤기 있는 생선이 싱싱한 거예요. 걱정 많죠. 특히 장사 안 되니까. 지금 딱 요 철에 장사가 제일 안 될 때예요. 장사꾼들은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장사 잘 되기 바라는 거죠. 네. 여름이니까 생선은 이런 편견 갖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네. 또 좋은 음식 드시는 게 좋고. 사실 여름에 서울 경기 쪽에 계신 분들은 여름에 보양식으로 생선을 먹습니다. 뭐 먹는지 아세요? 어떤 거? 민어를 뭔가? 먹습니다. 너무 네. 맛있겠네요. 민어가 회로도 훌륭하고요. 특히 네. 그 불의 부위가 하얗고 지방이 풍부한 부위인데 네. 굉장히 맛있고요. 저도 여름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한번 가야겠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더 싸게 파는 줄은 몰랐어요. 네. 예. 소라나 여러 가지 바지락이나 훨씬 싸게 파니까 구경도 할 겸 바다도 볼 겸 또 겨울왕국도 좀 체험할 겸 네.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얼음 판매소는 그냥 일반 관람객으로 가셔도 이렇게 구경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얼음 판매소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 안에가 전반적으로 좀 시원합니다. 얼음들이 네.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네. 그래서 올여름에 피서를 한번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올여름 더위도 좀 걱정이고요. 전력량에 대한 문제도 좀 걱정이고요. 경제 상황은 나아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 치열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얼음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얼음처럼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우나 추우나 또 시원하게 이 여러분께 경제의 소리 전해드리고 있는 이혜선 경제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경제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드리고 또 고마운 분들입니다. 5540님, 오늘 학벌 이야기가 경제 공감 사전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대학도 못 가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애들은 어떻게든 대학 보내고 싶어서 힘들지만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가게도 웃음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학벌은 단지 학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5540님 감사드리고요. 6817님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세금 인상. 아, 내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가요? 더워요 하셨습니다. 예, 좋은 주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말 되셔요. 와이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스쳐가는 바람 아니고요. 시원하게 땀 흘려주는 고마운 바람이고 오래오래 또 다시 찾아오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5830님은 날카롭고 따가운 문자 하나 주셨네요. 유리지갑 국회의원도 포함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좀 유리지갑의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국민들에게 좀 많이 들게 하는데요. 유리지갑은 아니죠. 아직은 권력자의 위치인데 좀 유리지갑의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의견 주신 5830님 감사드립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주말엔 쉬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5830님께 엄마우트 티켓 선물 드리겠고요. 현재 서울 32도인데요. 조금 시원하고 여유로운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